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혜입니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됐습니다. 오는 17일까지 적용이 되는데요. 하지만 결혼식은 최대 199명, 돌잔치는 49명으로 일부 업종과 상황에 따라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조정안이 발표됐습니다. 거리두기 완화 기대하신 분들 많으시죠.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완화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11월부터는 방역체계를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겠다고 방역 스케줄을 명확하게 밝혔는데요. 앞으로 2주 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게 조금만 더 참고 또 협조해야겠습니다. 10월 첫째 날, 10월 1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불 빨래 아직도 집에서 하니? 크린토피아로 오면 한 번에 해결해준다고. 이불 빨래 하자, 이불 빨래 하자, 이불 빨래 하러 크린토피아로 가자. 찐득이 만지 세균 굿바이. 집에서 고생하지 말고. 내 차는 소중하니까 유리막 코팅도 한번 입혀주고, 세차는 디테일링 세차만. 그리고 아에르 프리미엄 에어컨 필터까지. 극초미세먼지와 유해가스 저감에 환경 기능까지. 내 차는 공기도 달라야 한다. 내가 선택한 프리미엄 아에르 에어컨 필터. 훌쩍 훌쩍 알러지엔 간질 간질 알러지엔 애취 애취 알러지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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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르텍. 약국에서 찾으세요. 유한양행 수입 한국 UCB제약. 10월 1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1부는요, 새로운 순서죠. 생활 속의 법률 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는 안형진의 쾌도난법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할 거고요. 2부는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진단해보는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준비가 돼 있습니다. 라디오는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요, 안동 MBC 플러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안형진의 쾌도난법, 새롭게 준비한 순서입니다. 생활 속에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를 쉽고 또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안형진 변호사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네, 이렇게 처음으로 라디오 오늘에서 뵙게 되는데 먼저 청취자분들께 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안동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안형진 변호사로 갑니다. 네. 이제 매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 이야기 해주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첫 순서잖아요. 첫 시간인데 임대차에 관한 이야기 준비를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법률 문제 중에 시민 삶에 가장 가까이 있고 또 중요한 게 바로 임대차인데요. 이것이 작년 7월에 임대차 3법이 급히 개정되면서 몇몇 점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중 오늘은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논하고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어떤 사항이 좀 개정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초에는 임대차 기간이 2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개정법에서는 임차인에게 1회의 갱신청구권을 인정해서 2년 더 살 수 있게 길을 더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총 4년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렇게 한 번을 갱신하게 될 때에 보증금에 대해서 주인이 올릴 수 있는 상한을 5%로 묶어놓았습니다. 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2억의 집에 살다가 2억의 집에 살다가 갱신이 될 경우에는 설사 주변 시세 전세 시세가 약 3억 원 정도 한다고 해도 5%가 한도니까 2억 1천만 원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간하고 보증금 상한의 그 선을 둔 것,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랫동안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서 오랫동안 또 전세금 상승에 대한 걱정을 좀 없이 살 수 있겠네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장에 정부가 지나치게 그리고 급하게 개입하면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급히 개정이 되다 보니까
시중에 전세 물건이 많이 사라져버리고 그나마 나온 전세 물건은 그 가격이 많이 뛰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1년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시세가 6억 2,402만 원입니다. 네. 이게 전년도 7월에 4억 8,874만 원보다 거의 1억 5천만 원 올랐는 것입니다. 전년도 7월이 전전년도 7월보다 4,092만 원 오른 것에 비하면 네. 올해는 올라도 너무 많이 올라버렸습니다. 안동의 상황을 봐도 전세 물건이 거의 없고 간혹 나와도 거의 매매가에 근접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걸 것 같아요. 주택 임대차 체결하고 관련해서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임대차 보증금이 서민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살다 보면 에이 괜찮지 설마 내가 그러겠나 아니하게 생각해서 임대인 등을 믿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 일단은 잔금 치르는 당일에 잔금 치르기 직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권리관계 변동이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실제로 공인중개사가 잔금 치르는 전날 이제 등기부등본 발급받아서 그날 보여주고 나니 아무 이상이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약을 진행했는데 그 잔금 치르는 당일날 압류 등이 들어와서 변동이 있었던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외에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잔금 치르는 날 세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잔금 치르 즉시 전입 신고를 해야 되고 또 주택을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전입 신고를 하고 주택을 인도받으면은 대항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임대인이 그 후 주택을 매매하거나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도 보증금 돌려받지 않는 한은 집에서 임차는 계속 살 수 있습니다. 네. 대항력이 없으면은 주인이 바뀌면 집을 비우고 나가야 되는 거죠. 이제 거기에 더해서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서 계약서의 확정일자 받으러 왔다고 하면은 알아서 도장을 찍어주실 겁니다. 네. 이걸 받아야 임대차 건물에 그 뒤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도 그러한 후순위 채권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근저당 등기를 설정해 놓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뭐 계약서를 맺고 이렇게 공인중개사에게 되게 많이 맡기잖아요. 그런데 그냥 예. 다 맡길 게 아니라 잔금 치르기 직전에 등기부 등본 꼭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잔금 납입 후에는 전입신고 바로 하고 주택을 인도받고 계약서에는 확정일자 받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또 전세 보증금을 좀 지킬 수 있는 보증제도도 있다고 하던데 이것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아, 네. 그게 뭐냐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제도라고 하는 건데요. 이 주인의 사정으로 보증금 반환이 안 될 경우에는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임대차 보증금을 이제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네. 일종의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입 비용도 상당히 합리적인 수준이어서 가입을 고려해볼 만한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세 2억 원의 존속기간이 2년인 경우에는 보험료가 약 9만 7,700원 정도 듭니다. 네. 그 검색창에 전세금 반환 보증 검색하시면 온라인으로도 가입 가능합니다. 네, 잘 확인을 하셔서 혹시라도 피해보는 경우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법에 대한 이야기 쉽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또 다음 주도 새로운 생활 속 법률 이야기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광고 듣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헌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헌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헌마트. 어르신예, 안녕하십니까. 기용아재입니다. 보청기 알아보시는 거 진짜 힘드시지예. 이제 하나만 기억해 주이소. 찾아가는 보청기, 집으로 보청기, 보청기 고민 직접 찾아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544 2222 1544 2922 집으로 보청기.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 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 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최전선 의료진의 영웅신. 발코니로 떠나는 우리 가족 여행신. 선생님은 못 만나도 집에서 열심인 열공신.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낸 감동적인 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으로 해피엔딩 신을 보여줄 차례. 우리가 함께 만든 최고의 신들이 있어 대한민국은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겨낼 것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대장동 게이트 정말 이번 주에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전담 수사팀이 꾸려지고 검찰 수사 속도도 빨라지고 있고요. 오늘은 화천대유 천화동인 핵심 관계자들을 대거 출국 금지시키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사회적 이슈가 돼서요.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 검찰 양측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공수처까지 네.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현재 고소고발이 몇 건, 여러 건 지금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그와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고 김만배 씨도 조사를 했고요. 예, 실제 소유자, 화천대유 실소유자로 알려지고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네. 이분은 이제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병원에 있는 분을 긴급 체포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네. 일단 이제 이분을 통해서 이분이 이제 의혹은 그거거든요. 유동규라는 분이 이제 김만배 씨에게 돈을 받았다라고 네. 하는 게 의혹이고요. 그 돈을 받은 데 무슨 대가가 있는 거 아니냐. 즉 화천대유가 민간 사업자로 참여하는데 도움을 준 게 아니냐 하는 게 의혹인데 그 의혹 부분을 지금 조사하고 수사해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워낙에 지금 인물들이 많아서요. 유동규 예.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걸로 알려지고 있죠. 예, 그래서 화천대유 뭐 실소유주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조사가 나와봐야 알 것 같고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정관계 또 법조계 인사 이름이 적힌 정영학 리스트가 또 파문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뭐 리스트가 아직 나오진 않았고요. 네. 검찰에서 정영학 회계사가 이제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받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정영학 씨가 녹취록 19개를 제출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녹취록은 일단 그 검찰이 확보를 하고 있는데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이제 김만배 씨와 이제 관련된 뭐 법조인 그다음 지금까지 얘기가 나오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또 유동규 전 본부장 이런 분들과 통화한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통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이게 뇌물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런 정도 확정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 일단은 검찰은 녹취록의 진위 여부를 지금 뭐 가려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이냐 예를 들면 네. 진짜 녹음된 게 맞느냐를 한번 확인할 거고 또 확인되고 나면 내용을 가지고서 관련된 사람들을 소환에 조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이제 뭐 법관들 그다음에 법조인들 그리고 정치인들 이름도 나오고 있어서 이게 이제 시한폭탄처럼 상당히 민감한 주제다. 이제 어떤 사람 이름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그 여야 간에 파급력이 큰 그런 사건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또 어떤 사람들이 연루가 됐을지 파장이 뭐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요. 조금 네. 전에 말씀하신 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다 뭐 아니다 논란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그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측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이재명 지사 측은 측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재명 지사 측 해명을 들어보면 이분이 2010년도 이재명 이제 당시 성남시장 후보자 그때 이제 처음으로 성남시장에 출마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분이 와서 캠프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캠프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그때 당시에 캠프에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캠프에 오기 전에 했던 업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이 뭐냐면 인테리어 관련된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 관련된 사업을 했고 건설업 연관이 있어서 나중에 그 이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 임명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그분의 개인적인 능력 그걸 보고 임명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원래 임기가 2021년 9월인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있다가 경기도지사 선거에도 함께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경기도지사가 된 다음에도 경기관광공사라는 곳에 사장을 했었거든요. 대표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임기가 원래 올해 9월이었는데 작년 12월에 임기를 그만뒀습니다. 사퇴를 했어요. 근데 이제 사퇴 과정에서 경기도에 관광공사 사장을 하면서 영화 관련된 사업을 하고 싶으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경기도 이제 이재명 지사 즉 이제 경기도에 일했던 분들이 네. 왜 관광공사에서 그걸 하느냐라고 해서 부정적인 판단이 내려져서 지원을 안 했다고 해요. 네. 거기에 약간 이제 갈등이 생겼고 불만이 있어서 본인이 그만두고 나왔다라고 하는 게 경기도지사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캠프 측의 해명이고요. 그때부터 네. 이렇게 뭐 측근이 아니라 사이가 좀 안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대장동 의혹이 이제 본질이 좀 흐려지고 있다 이렇게도 보는 시각이 많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려고 제기했던 의혹인데 오히려 국민의힘 쪽 인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사법부 관련한 인물도 줄줄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 본질은 뭘까요? 그러니까 본질은 사실은 이게 그 누가 이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고 또 이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을 줬느냐 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실소유주를 알려준 김만배 씨라고 하는 분이 법조 기자를 오랫동안 했잖아요. 거의 30년 동안 법조 기자를 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법조인과 인맥이 두터운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지금 보면 대부분 법조인들이 이름이 겸용되잖아요. 네. 정치인 중에도 예를 들면 그 곽상도 의원은 검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검사 시절부터 이 사람하고 알고 지냈던 걸로 알려지고 있고 윤석열 후보도 지금 이제 그 부친의 집 판매 때문에 또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검사, 판사 또는 이제 법조인들 이런 분들과 인맥이 많은데 지금까지 이름이 검명되고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유동규를 빼고 네. 대부분 다 이제 국민의힘 관련된 분들이에요. 예를 들면 권순일 대법관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청을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임명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수원지검장 했던 강찬우 그전에 수원지검 전 수원지검장 했던 분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에서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던 분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네. 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도리어 국민의힘 쪽이 더 연관돼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재명 후보 측에서 공격을 하고 있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당시 시장에 때 일어난 일이니까 시장의 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공격하면 정치적 공방이 돼버렸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사실은 정치적으로 유불리에 따라 서로를 공격하는 그런 카드로 사용되고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장동 의혹의 본질은 네. 이 그 민간 개발업자가 부패했거나 아니면 뇌물을 주고서 본인들의 이익을 챙겼냐 안 챙겼냐 또 그 사이에 누군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뇌물을 받고 본인의 권력을 이용했냐 안 했냐 여기에 가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정치적으로 상대 후보들을 공격하고 상대 당을 공격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름이 나왔잖아요. 네, 이 부친의 집을 화천대유 최대 주주 김만배 씨의 네. 누나가 매입을 했다는 건데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만배. 이 두 사람 간의 관계는 뭐 형동생 사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고 있는데 예. 뭐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아니다. 뭐 예.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부인을 하고 있고요. 그 얘기를 처음 거론했던 분이 이제 김우겸 지금 열린민주당 의원이죠. 그분이 한겨레 신문의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기자 생활하면서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윤석열 그 김만배 씨가 윤석열 전 총장을 형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까운 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 후보 측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거는 네. 잠깐 한번 만난 적은 있지만 친분관계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어서 사실관계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서로 각각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 다만 이제 부친의 집을 김만배 씨 누나가 구매를 했는데 그게 이제 우연의 일치치고는 상당히 좀 의혹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죠. 사실은 물론 지금 현재 그 집을 샀다고 윤석열 후보가 뭐 뇌물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다만 우연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김만배 씨가 한참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누나가 하필이면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가 팔려고 했던 집을 구매했다는 것 자체로 네. 사실은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윤 후보 측에서는 아버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아파트를 이사가기 위해 집을 금매로 내놨고 그걸 이제 우연히 산 것이고 네. 살 때 이 사람이 정말 김만배 누나 있는지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는 네. 그러나 이제 이 여당 측에서는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 이것도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으면 의혹이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수사를 해서 결과를 내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수사를 통해서 밝혀낼 게 참 많은 게요. 또 하나가 있어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이재명 네. 후보 대법원 판결 전후로 여러 네. 차례 권순일 당시 대법관에 방문했다. 그러니까 결국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법원 판결하고 연루된 게 아니냐, 연관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이제 오늘 또 그 김만배 씨는 그렇게 또 해명을 했어요. 해명이 뭐냐면 대법원에 자주 간 건 맞지만 권순일 대법관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뭐 이발도 하고 볼일도 보고 이러면서 방문자 이름에 권순일 대법관 이름만 적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것도 조사를 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네. 어쨌든 좀 부적절해 보여요. 왜 대법관을 계속 만나러 갔는지 가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렇게 뭐 친한 사이인지 이런 부분도 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지금 권순일 대법관은 고발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수사를 할 거라고 보고 김만배 씨와 권순일 씨가 어떤 사이인지 왜 그렇게 자주 만나려고 했는지 만약 만났다고 하면 네. 물론 김만배 씨는 그냥 이름만 올렸다고 하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밝혀내야죠. 그러면 또 그 본인이 변호사 개업을 안 하고서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수사를 해서 밝혀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민들의 궁금증 의혹을 계속 증폭시키는 요소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빠른 시간 안에 수사가 진행이 돼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빨리 풀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네.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뭐 특검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야 합의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여당은 특검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만배 씨 조사했죠. 그리고 이제 유동규는 체포를 했거든요. 네. 본인이 이제 출석을 안 하니까 바로 체포를 하고 이런 상황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특검을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여당은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당이 동의해 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일단 수사를 지켜볼 겁니다. 검찰이 수사의 결과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게 특검으로 가자고 또 논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당 입장에서야 특검 카드를 던지는 것은 이 이슈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을 좀 더 버는 끄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특검 한다 안 한다 하면 이제 계속 논란이 될 겁니다. 네. 그럼 빨리 합의도 안 되고요. 이렇다 보면 빨리 시작하기 어려워요. 근데 검찰은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하기 전까지는 특검에 대해서 여당은 반대할 거고요. 야당은 계속 주장을 할 겁니다. 네. 그래야만 사실은 이 문제가 뭐 게이트다, 큰 문제가 있다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지거든요. 특검 할 만큼 그런 중요한 사안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게 되면. 네. 그래서 이제 여당은 반대하기 때문에 제가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야당 입장은 정치적으로 공세를 하는 것이고 검찰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특검은 시작될 가능성이 낮다. 검찰 수사 결과 보고 국민들이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면 네. 그때는 다시 특검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때까지는 아마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밝혀져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어떻게 네. 나오는지 저희가 매주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나누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